나를 안녕하세요. 장정국 채권 관장 법입니다. 오늘은 들비시 슈퍼라이트 특급 세계 챔피언 김상현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김상현 선배님은 1973년 프로에 데뷔, 관장님을 찾아옵니다. 프로 신원 공 챔피언 1978년 10일 30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태국의 사인상 왕순을 흔히 불러들여 13회 표로 이기고 10회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우리 1차 방어전에서 전에 피처로의 디제피 선수를 15회 판정으로 꺾고 1차 방어 성공하고 2차 방어전에서 일본의 요시카 마사히로 선수에게 11회 표로 그리고 3차 방어전에서 미국의 설만비 선수를 흔히 불러들여 14회 TKO로 지면서 타이틀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재기전을 하여 국내 김광민 선수를 두 차례 판정을 꺾고 다시 준비를 듣고 방향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1983년 4월 3일 미국의 원정 미국의 아론 프라이에게 3회 TKO로 무너지면서 복싱계와 영원히 인연을 끊습니다. 네, 김상현이 스텝을 밟으면서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밀고 들어오던 무왕수린 네 카운트하고 있어요. 주심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카운트아웃이 됐습니다. 김상현의 KO. 김용광이 기술이 좋은데 용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원 바이 지원 유래 갑 전국의 지원 갑 전 갑 김용광 이거 롤에 라이 팀은 간 네 가고 영윤 잡주 라이 아웃사이 거 카우바이 잉 พยายามจะเก็บให้ได้แต่ตามที่ผมได้บอกตั้งแต่แล้วว่านักมวยเกาหลีนี่ทนทานเหลือเกินเขาใส่ลุยใหญ่เลยทั้งใส่ทั้งขวาเขาใส่กระโดดเหมือนกันไม่ใช่ไม่โดนระหว่างเข้าไปแรกกระโดดหมัดของคิมยองกังเหมือนกันเดี๋ยวตาน้ำลดกันแล้วตอนนี้ยามกวางยี่ตามโดนหรือจ่าจ่า참 자랑이 잘해.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뭐라고 축구 시합 보면은 못하는 사람하고 하면 또 억수로 못한다. 예. 어, 또 잘하는 사람은 또 억수로 잘해. 어, 그러려. 그렇듯이 용가이가 약하다 싶으면 좀 약하게 운동을 하고 뭐 세다 싶으면 세게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 뭐든지 기술이라는 것은 검투 차이의 기술이라는 것은 똑같은 기술도 자기가 더 열심히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술 차이가 나는 거야. 예, 예. 조금 더 열심히, 이 사람도 열심히 하지. 이도 더 열심히 해보면 기술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지. 기술 차이가 나면, 아, 역시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막, 용가리를 영리하다 보니까, 나, 얘랑 되겠지. 이런 식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축구처럼 용광이가 예.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야. 자, 막 죽으라고 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벌어가 막 유명호나 막 장정구처럼 15점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근성이 없는 거야. 그냥 용광이가 그런 걸 나는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예. 그걸 내가 그런 거를 나는 그 챔피언 되고 나서 거기 이제 내가 가르치는 스타일이고 뭐가 조금 묵히 들어가는데 거기서 체육관에서 그거 뭐 내가 뭐 봉사도 아니고 내가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는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용광이가 좀 더 정신 상태 그거로서 에이씨하고 에이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지는 막 거기서 막 또 허물어진 거야. 그게 난 안타까워. 나는 용광이가 그 나는 용광이 보면 미안한 게 나 그게 미안한 거야. 용광이한테는 솔직히 88 그 선수 중에서 진윤이라고 했다는 게 진윤은 선수. 진윤은이. 네. 진윤이가 어. 어떤 선수였습니까? 박스민이 크로스. 지사의 반치. 드라이버 후크. 장자. 우체인 맞다. 먹을 선수 루키를. 장평 만드르. 미역크. 미역선에서 막. 너그린 20秒. 너그린 15秒. 기초가 잘못됐어. 그 선수는 기초가 아 뭔가 해보겠다는 아 그거는 돼 하는데 기초가 잘못돼가 내가 준준이를 딱 가리키는데
아 이놈이 이 검토하면서 아 자꾸 뒷발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바닥에 놓는 거야. 약간 네. 뒷발을 끌습니다. 끌어. 어 바닥에 놓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누나 사람이 바닥을 뒤에 놓으면 달리기 할 때도 뒷발을 세우고 하듯이 항상 뒷발을 세우고 항상 움직여줘야 된다. 뒷발을 바닥에 붙이면은 스피드가 없다. 그러나 바닥에 붙이면은 상대방이 때리가 네가 어설프게 맞아도 넘어진다. 넘어지니까는 넘어지는 타격을 받고 넘어졌든 안 받고 넘어졌든가 넘어졌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다운이다. 네. 다운이다. 그러니까는 뒷발 들어는 습관을 고쳐라. 그래 하면서 내가 운동을 그래 가르쳤는데도 그 내가 그 김용강이 그걸 해가지고 체육관에 88에서 그만두고 나서 이제 거기에 누가 있나 그 김사법이라는 사람이 이름부터 생각한다. 누구랑 그 사법이 그 선수를 진윤을 데리고 일본에 가서 시합을 했대요. 공항 타이틀 매치를. 네. 아니 세계 타이틀 매치 유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타이틀, 세계 타이틀 매치. 그런데 아 그러는가. 예, 예. 그런데 어쩌다가 다운이 됐다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뒷발을 놓고 움직이 다운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밀어붙이고 해도 적지는 적지라. 다운되고. 어 적지라. 막 겨울 시키고 완사이드를 해야만 이기지. 동영창변 하고 있죠. 아니, 네. 네. 뭐, 다운 두 번, 했지. 다운 두 번 되고, 다운 한 번 시키고. 아, 다운 두 번 됐네. 네, 다운 두 번 시키고, 두 번 되고, 다운 한 번 시키고. 그래, 아주 시합 잘했어요. 게임은 빅게임이에요. 그, 문성길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던 경기 진행됩니다. 문성길이 짧은 주먹을 넘어 묻힙니다. 네. 자,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죠. 네. 위기에서 탈출하고 네. 잘하고 이러한 승부만 넘는 문성길. 한번 문성길 선수는 체력 하나 끝내준다. 체력 하나, 체력 하나 끝내주고 선수가 묵직해, 묵직해. 선수가 이 뭐라는가 한번 몰랐습니까? 해보겠다는. 그런 정신력이 있어. 정신력이. 그러니까 성격이나 모든 게 묵직해. 네, 묵직하고. 체력 하나는 좋아. 체력 하나가 보니까 운동하면은 뭐 1분 그 30초 쉴 동안 이런 거 보면은 예. 숨 하나 까딱 안 그려. 그냥 막 다물고 그냥 해나가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내가 아 저놈이 체력 하나는 좋구나. 저놈도 체력이고 번지가 있으면 얼마인지 막 방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 뭐 기본에서는 뭐 좀 뭐 검토 기본에서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배능을 시켜가지고 운동을 하고 그래 체력이 맷집 있고 체력이 있으니까 첫째 체력이 좋으니까 해치 나가대. 그래서 내가 아 저는 괜찮다 싶더라고. 그래. 아이베프 내나 세계 참변에 이경련 선수 아시지? 누구? 이경련이. 이경련이. 예, 경련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 보시죠. 1회전에 아주 좋은 징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얼굴 공격 쫓아왔습니다. 네, 다시 다운. 2회전 들어오자마자 다시 다운을 빼앗는 이경련 선수입니다. 강하미 선수 턱이 네. 아주 약합니다. 네, 카운트하고 있는 머지런 네, 카운트 끝났습니다. 네. 2회전에 대우승을 거두는 이경현 선수입니다. 네, 아주 이경현이도 가르쳐 봤는데 이경현 선수도 잘해 잘하는데 이게 머리가 조금 샤프하게 탁탁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돌아가. 경현이 잘 듣고 있지. 예. 잘 들으시네. 왜냐하면 경현을 내가 한번 무슨 외국 선수하고 시합을 한다 해가지고 딱 그 선수 시합하는 거 딱 우리 그때 와가지고 우리 체구 운동을 하더라고. 딱 내가 딱 보고 아 경련아 상대방이 네가 저쪽에 스파링을 구경하니까 상대방이 숙이더라. 네. 숙이더라. 숙이니까는 그러면 네가 공격하고 상대방 숙이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럼 네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네가 숙이면 그럼 완투 공격했다 상대가 숙이다 그러면 어찌 욕구를 쳐야 되겠지? 육구리치가 네. 안 맞으면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럼 압박을 치든가 후구 치든가 땀 또 손이 나가야 안 되겠느냐? 맞다 이거라.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거야. 아니나 달라. 경례가 완도 팍팍 쑥이니까 그냥 바로 옆구리 막 쑤시니까 예. 그냥 막 주저앉아보고 펴고 이겼어. 예.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이제 선수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샵을 그래 했는데 연습을 그래 시키고 또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래 이제 시키더만. 그냥 치니까 상대가 나가더라 이거라. 그냥 완도 쉬고 한 번 더 공격 한 번 더 하면 될 거 아닌가. 한 번 더 들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지. 왜 자꾸 나가는 선수를 자꾸 한번 숙이는 선수한테 욕구를 치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내가. 그러니까 한번더 공격을 한번더 해라. 내가. 한번더 하고 한번더 공격을 해라. 놓지 마라. 너 상대방이 놓으니까 니가 공격 안 하느냐. 놈이 한번더 공격 대꾸면 니가 먼저 빠르지 않느냐. 그런 내가 이야기를 했어.